고민하시는 곡 중에 세월의 바람이라고 있죠. 황기선 시인의 그리고 그림은 내 가슴에 이윤희 씨 시이고요. 금빛 바다에 서서 조용한 씨 시이고요. 내 영혼의 머문 자리 전선님의 시시고요. 내 마음을 정원해온 민경의 시시죠. 그리고 남겨진 사람 임승환 씨 시가 있는데 이 모두가 우리 임채열 작가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그 외에도 한 100여 편 작곡을 하셨죠. 현재 우리 음악계에서 대단히 앙상에 활동하고 계시고 좀 떠오르는 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앉아서 해보시겠습니다. 시인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요. 다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오늘 연주하신 시인들만 몇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원의 시인님, 내 영혼의 머문 자리를 부르신 전세원 시인님. 그 다음에는 제가 불렀던 세월의 바람이라고 있죠. 황유선 시인님 모셨습니다. 예산왕의 대표이신 권영탁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학장님이신 이준희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술가고 고전의 김재규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한 분이 오셨네요. 구미진님 어디 계시죠? 아 예,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하 소천단의 지휘자이시고요. 우리 또 교수님 계시는데 또 총괄 맡으신 또 교수님 계십니다. 이 두 분인데 두 분은 부부십니다. 그럼 저희 또 스승이도 하기도 하고요. 장영 교수님과 김영석 교수님. 성악회에서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분께서 아주 정답게 노래도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송파 파크협회 회원이신 분들 오셨다는 점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원래 주최하는 우리 그 아미네는 우리 노래 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 방위역에 있는데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우리 두 차례씩 우리 노래 교실에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신가곡하고 여러 가지 교회나 청동 가곡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석해 주셔서 같이 부르고 싶은 분 좋을 뜻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부를 시작하기 전에요. 네,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2부에 이명숙 씨, 소프라노 이명숙 씨가 계시는데 어제 심화 독감으로 인해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음악인은 깐초네라는 이탈리아 전통음악과 프랑스의 샹송 그리고 독일하고 비트가 있죠. 이 전통음악들은 모두가 그 자국의 국민들이 자국의 전통음악을 사랑하여 발전시키므로서 특히 이태리 음악, 깐츠네와 독일 음악, 리트는 국제전 지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국가는 음악의 기호도 있지만 자국의 국민이 너무나 자국의 전통을만 사랑하기에 이처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통 가곡도 세계 문화의 선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통 가곡도 많이 사랑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신다면 우리의 가곡도 세계적으로 알릴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북주역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진정하고 사랑하고 우리 전통가 우리 가곡, 또 신가곡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가곡 발전에 많이 힘이 되어줬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하신 이중창, 소프라노 이윤숙님과 테너 장규영의 가을의 노래 시작하여 마지막 순서인 초청 성악가이신 바리톤 강성훈 씨의 쥐를 연이어 감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주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